요거의 제품을 이제 텐트를 펼쳐 놓은 게 네. 저건가요? 맞습니다. 자, 가볼게요. 네. 자, 요 제품이 이제 아까 봤던 거고, 이게 카고 제품의 텐트를 펼쳐 놓은 네, 맞습니다. 모습입니다. 자, 에디션보다는 약간 작은 사이즈의 네. 일반 어드벤처 모델인데 아... 국내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텐트는 별도 구매를 하신 건가요? 텐트는 저희가 모합이라고 저희 자체적인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 네. 뭐 국내에 나와 있는 타 브랜드를 가져오시면 장착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 사이즈만 맞으면 다 네, 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모델은 이제 4인 기준이고요. 4인 기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오, 뭐 그 이게 이제 겨울에 국내에는 이제 뭐 자녀분들도 많고 할때 겨울에 난방 때문에 네. 이렇게 룸을 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난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체만 이렇게 본체만 펼 수 있습니다. 아, 야 이렇게 보면 완전 야전 캠프 같은 네, 네. 한 두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위에서만 잘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위에서는 네 명 잘 수 있고 아래 이제 침대에 이제 펼쳐놓고 그렇죠, 난방해놓고 네. 야침 키고 네. 난방하고 네. 뭐 더 추가로 이런다 할 수. 잘 수 있는 그런 제품. 네. 네. 텐트까지 구매하면 제품이 총 얼마일까요? 텐트까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총하면 1,100 정도 나옵니다. 1,100만 원 정도. 네. 이제 세미 네. 캠핑 트레일러 한번 볼게요. 이거는 네. 이제 안에 이제 주무실 수 있는 네 맞습니다. 티어드롭 형식의 네. 트레일러 같은데 자 제품명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제품명은 라이칸이 익사이트입니다. 라이칸 익사이트. 네. 라이칸이 익사이트. 네. 저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사이즈는 성인 두 분이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 정도 되고요. 네. 물론 수납함이나 자녀분이 잠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네.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도 돼 있고요. 바닥은 온수보일러가 온수보일러 네. 깔려 있고요. 깔려 있고요. 네, 안에 수납장은 따로 별도 있습니다. 자 창문도 이렇게 예쁘게 네, 창문 양쪽 돼 있고 네. 안쪽에 보시면 이제 팬이나 LED 등도 다 기본돼 있고 맥스 팬인가요? 네. 안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이제 이제 핸드폰이나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두 명 주심할 네, 수 있는 공간이고 위에 이제 루프탑 텐트를 또 네, 할 수 있죠. 텐트를 저희가 텐트를 이렇게 볼 디자인상 네. 텐트 부분이 내려가 있는 이유가 지하철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 아, 네, 국내에서 이제 지하철장 진입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이 부분과 저 부분을 약간 높이 편차를 맞는 거죠. 네. 요거는 총 공차 중량이 얼마 되죠? 1,360kg입니다. 아, 그럼 그래서 요것도 소형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한. 소형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한. 네. 제품인가요? 전면 보안도 보겠습니다. 네네. 자 보시면 바로 태양광 패널이 앞에 태양광 패널이 이제 앞쪽은 옵션으로 보조로 다는 거고요. 네. 위에 보면 80W는 80W는 기본으로 돼 있고 앞쪽 60W는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추가로 옵션 설치할 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면 박스는 아까 챌린지와 동일 사이즈로. 아 동일 사이즈. 네. 아 근데 라이칸이 이게 상당히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디자인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직접. 저희 회원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밤에 보면 어떤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 살짝 네, 남자분들이 예. 되게 좋아하는 차에도 붙이고 싶어하는 디자인입니다. 색깔이 근데 주황색이 네. 상당히 예쁜데 네, 그죠?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블랙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네. 남자분들이 블랙을 네.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블랙이 가장 조화가 잘 될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하다 보니 오렌지 컬러도 제가 최초로 한 건데 오렌지 컬러의 블랙이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기 브레이크가 다 적용되어 있는 네네네. 제품이고요. 아웃트리거도 아웃트리거 이 제품은 아웃트리거를 이제 알코사 네, 알코 독일 알코사 제품을 쓰는데 네. 저희 말고도 네. 타사들 보면 동일한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장 중요한 네네. 것 같은데요. 옆으로 가보시면 혹시나 노즈에서 펑크가 날 수 있는 AB 타이어가 네. 있고요. AB 타이어 있고요. 남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간지템으로 도끼나 정글도가 달려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네. 캠핑 자국을 네. 보고 오셨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구매하실 때 도끼와 이건 뭐죠? 정글, 네, 정글도입니다. 정글에서 쓰는 칼이죠? 네네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국에서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보여지기에 아주 남성적인 거라서 이것도 그냥 캠핑 자국을 캠핑이 오셨다 하면 제가 도끼는 이 방송이 끝나면 구매를 좀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네. 정글도는요? 정글도도 같이. 자, 두 개를 같이 네. 그냥 주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나 또 겟했습니다. 네. 아, 도끼 많이 가져가네요. 대표님이 네. 네, 영업을 너무 잘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이거 창도 카라반 창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카라반 동일한 창입니다. 네. 사이즈는 네. 저희가 이제 안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사이즈를 가지고 답답하지 않게끔 디자인한 겁니다. 네 앞에 이제 엑셀도 이렇게 큰 네. 타이어가 오프로 타이어다 보니까 엄청나게 크고 맞습니다. 네. 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수납함. 수납함이면 또 동일하게 이제 온수기. 아 온수기가 달려 있어서 네. 아. 겨울에 잠깐 아이들. 네. 샤워할 수 있는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가 어디 달려 있나요? 물탱크는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네. 모델은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아 아쿠아통 이렇게 아쿠아통을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아. 바닥에 메리바는 유저분도 계신데 메리바 하게 되면 60리터가 네. 메리비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고요. 네. 지금 보일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일러 시스템 이게 스팀팟이라서 난방을 네. 바닥 네. 가까운 온수 보일러 네. 난방을 위한 거고요. 네. 이쪽은 이제 공기를 데우는 히터 방식이에요. 아, 히터 방식. 두 모델 다 이제 스팀팟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네. 요 후면부에 이 빨간 거 이건 뭐죠? 이게 이제 트랙보드라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컨셉이 오프로드다 보니까 네. 혹시 바퀴가 빠진다거나 네. 차에 모래사장에 빠졌을 아~ 때 바퀴 앞에 넣고 뭐 차가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그런 하는 바닥에 까는 거군요. 네. 아~ 물론 저희가 이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나 이렇게 보면 네. 어 상당히 웅장해 보여요. 네네. 네, 제가 뒤 뒤가 보면 약간 험머 비슷한 네, 허머. 네. 사람 느낌 디자인. 요, 그러니까 요 차, 요 트레일러를 이제 지프 그런 이제 차량에다가 끌고 다니면 모양은 케미는 저희가 이제 지프나 네. 쌍용이라든 픽업 차에는 가장 네. 잘 어울리는 네. 그럼 이제 누가 봐도 야, 뭐 그냥 오프로드를 즐기는 네. 딱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딱 들 것 같아요. 여기 덕트 사이즈는 한쪽은 이렇게 주방의 난방이나 네. 온수를 넣게 한 거고요. 이쪽은 이제 보시면 에어컨. 아. 저희가 에어컨은 실내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창문형 에어컨이어서 네, 일반 에어컨이 아닌 창문형 에어컨이다 보니까 이게 팬이 발사되는 팬이 아니고 아. 퍼지는 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덕트를 안 하고 카라반들 뭐 제작하신 분들 계시는데 안에 열기가 차면 에어컨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팬을 달아서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기능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있고요. 자, 이제 옆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출입구가 이제 저쪽에 있고, 네, 예? 전면부를 이제 옆면부를 보겠는데, 네. 자, 일단 이제 전기 장치 여기 좀 볼게요. 네. 메인 컨트롤 패널 좀 볼게요. 메인 컨트롤 뭐 저 챌린저 비슷하지만 네. 오디오 기능을 컨트롤하는 것과 이제 태양열, 태양열 그리고 메인 네. 충전 가능한 내부 전력 인입이죠. 내부에는 네. 충전기와 네. 인버터 EQ로는 다 매립돼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보시면 파워 네. 키친에 있다가 열면 보이겠지만 키친 네. 등을 켜시는 거 내부 네. 그리고 내비입니다. 아. 나중에 네. 혹시 쓸 수 있는 내비 단자를 하나 빼놨고 아. 여기는 인버터. 아 이게 보면 요 하나하나도 다 오프로드 스타일에 맞게끔 네. 좀 굵직굵직하고 거칠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뭐 투박하지만 네. 튼튼해 보이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제품이고 자 요 제품이 지금 어닝이 펼쳐진 모습이 요건가요? 네. 어닝은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네, 동일한 사이즈죠? 네, 3m, 2m, 네. 3m 2.5. 자, 그러면 동일합니다. 요 제품과 네. 요 제품의 차이는 뭔가요? 요 제품은 저희가 이 챌린지라는 모델이 먼저 나온 모델인데 요 챌린지가 먼저 나온 네. 모델이에요? 뭐 2년 먼저 나왔습니다. 네, 나온 모델이고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이제 슬라이딩 테이블이 네. 돼 있는 그런 구조고요. 네. 대신 이제 메인에 출입하는 도어가 반대편에 네. 돼 있습니다. 아 반대편. 네. 아 저기는 지금 출입구가 없네요. 출입구가 이제 반대편에 반대편이 돼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구가 케어할 수 있는 전면에 있어서. 아 이건 전면에 돼 있고요. 자녀분이 계신 분들은 케어할 수 있는 기능이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아. 애들이 움직이는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주방과 출입문이 같은 곳에 방향. 존재하는 거고요. 네. 있고 저 모델은 이제 저는 슬라이딩을 뭐 스롬을 살리기다 보니까 출입문이 반대편으로 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은 있는 분들은 모델이... 이 모델을 선호하고 맞습니다. 아이가 없이 부부끼리 다니시는 네. 분들은 저 모델을 네. 선호하는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제품은 네. 가격이 얼마예요? 이 모델은 이제 텐트를 물론 이제 옵션으로 뺐을 때 풀옵션 하시면 2,300 정도 합니다. 풀옵션 2,300. 텐트까지 하시면 2,500 정도. 풀옵션 2,500. 네. 그러니까 풀옵션 말고 기본만 하면 얼마입니까? 기본만 하면 1,600에 적성이 있습니다. 1,600. 네. 무조건 다 부가세는 별도인 거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예, 라이칸이 챌린저 모델인데요.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트랜스포머 형식의 모델인데 네. 뭐 냉장고나 네. 이런 모델들이 다 기능들이 실내로 수납이 되는 별도로 뭐 장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네. 바로 안으로 수납이 되는 아. 슬라이딩해서 네. 안으로 바로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기능을 집어넣고 네. 뺄 수 있게끔 기능을 갖고 있고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도 다 슬라이딩해서 이걸 들어가게 되면 모든 제품을 넣고 운행 중에 움직이지 않게끔 버튼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도어를 닫으면 완벽하게 오프 오디오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 예. 네. 이렇게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빼시게 되면 빼시고 스라딩해서 이대로 쭉 당겨요. 이렇게. 그 다리는 뭐 빼지 않아도 실제로는 얘 그때가 60kg지만 뭐 불안하다고 심리적으로 그러시면 다리는 세워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취침하는 공간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라이카닉이 얼굴은 좀 다른데요? 늑대가? 네, 여기는 좀 너무 늑대가 많아서 네. 제가 특이하게 가장 초창기에 제가 디자인한 로고였고 네. 지금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늑대 얼굴입니다. 이건 늑대 아닌가요? 늑대입니다. 아, 근데 날씬한 늑대. 대부분 고슴도치라고 하시는데 고슴도치 늑대로 디자인한 네, 늑대입니다. 네. 네, 오해하지 마시길. 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아, 여기는 약간 턱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납. 네. 수납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유가 지상 침대에서 이만큼의 수납함이 있습니다. 아. 내부에 바닥에 자작나무 22T가 되어 있는데 네. 자작나무를 열면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TV 뭐 다 되어 있고요. 물론 안에는 나무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 모델보다 더 훨씬 고급스러운 편백나무 무전을 썼습니다. 편백나무 무전 썼고요. 네. 여기서 성인 한 두 명? 성인 두 명 충분히 주십니다. 충분히 주십니다. 단지 난방은 바닥이 아까 그 수납함을 쓰는 특성상 네. 전기장판을 써야 되는 그러한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루프탑 텐트는 동일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드처럼 저 렉을 네. 수납을 포기하시고 렉을 내리면 루프탑 텐트를 올릴 수 있고요. 사이드 보시면 수납함 이렇게 별도로 수납함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 잠깐만 지나가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온수기를 아 온수기 들어있네. 아 이렇게 쓸 수 있고 온수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 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온수기를 대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해서 트레일러에 손상을 주니까 빼서 온수기 때 이렇게 쓰고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모델은 이제 뒤쪽에 네.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 있는 거죠. 아, 예. 그 아까 얘기했듯이 하이드리프트. 자키. 예, 자키죠. 쉽게 자키. 네, 자키. 네. 그리고 이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뭐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네. 최소한의 공간 활용을 위해서 네. 이 부분도 D 부분이 텐트를 폈을 때 네. 루프탑을 저렇게 이제 겨울에는 전체를 피지만 본체만 피게 되면 네. 이 어떤 테이블 형식의 공간이 없거든요. 네. 그 공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스페탈이 열고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T바가 있어서 아. 바람이 물을 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아, 아 고정이 되는군요. 네. 이렇게 고정할 수 아, 고정이 되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또 이렇게 조그맣게 아. 수납할 수 있는 거 아. 이 또 별도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루프탑 했을 때 여기다 뭐 신발이나 네. 별도의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뒷모습도 상당히 네. 웅장해. 이거는 아파트 지하철 들어가나요? 네,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아, 2180입니다. 아. 텐트를 장착했을 때 최소 네. 2180. 아, 지금 상당히 웅장하네요. 네, 이 모델은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모델이고. 아, 실제 쓰시는 모델? 네, 쓰시는 아. 모델입니다. 그리고 뒤 후면도 저희가 보시면 반사판 이용해서 네. 안전도 할 겸 이제 그 부식 방지를 위해서 알루미늄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제가 아까 액티비티에 봤을 때 그런 경험이지만 최초로 만든 게 이제 이 챌린저의 엑셀입니다. 아, 저 엑셀. 네, 아, 3년 예. 전에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다. 와.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과 좀 간단하게나마 네. 제품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네, 이게 네, 네. 자세히는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그죠? 저희가 모델이나 라인은 네, 많아서 한두 끝도 네. 없을 것 같아서 네. 간단히나마 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본 느낌은 상당히 한국 스타일에 맞게끔 잘 만드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품도 다양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잘 만들었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듣긴 하지만 네. 저희 뭐 생각은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유저분들이 좋아했을 뿐 네. 코드가 맞았다는 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 회사가 좀 오래됐는데 네.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네. 저희가 이제 단점이자 네. 제가 마케팅을 못한다는 거. 아. 네. 제가 인터넷이나 마케팅을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로지 하고 있는 게 제가 차가 좋아서 그냥 뭐 동호회 활동 정도 그 정도 마케팅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캠핑 제국께서 도와주셨으니까 올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핑 제국을 보고 오셔서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피스카스는 꼭 끼워주겠다. 피스카스? 아까 그 도끼나 그 모델명이 네. 피스카스, 헝그레 피스카스라는 모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도끼, 톱. 네.
장식은 해주겠다. 칼은 주시겠다는 얘기 있어요. 그죠? 정글도까지. 네. 네. 뭐 저희가 다 겟했습니다. 네, 무조건 가져가신 거. 방송에 나온 거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금액도 상당하죠, 그게? 저기, 뭐, 도끼 하나에도 한 7만 8천, 8만 원씩 합니다. 네. 남성들이 아주 도끼 받으려고 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공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공장도 바로 옆에 있죠? 네, 공장 이쪽으로 오시죠. 다 공개를 해주시는 김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쇼룸이 따로 있고요. 아, 네. 이 차는 대표님 타고 다니시는 차예요? 네, 이건 제가 타고 다니는 건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뭐 일반 크라운 스포츠에 이렇게 롤바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라이칸이나 써 직접 제가 개발을 해서. 아, 도끼는 여러 군데 달려있네요. 도끼는 이제 제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네. 뭐에 주로 활용을 하시는 편? 주로 디자인상 이제 남자분들 호객용으로. 아, 호객용으로? 네, 와있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렇게 크라운 스포츠에도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이칸이 이제 돼 있고요. 네. 여기 있는 이제 모델들은 이제 출고됐던 모델이지만 이제 좀 더 옵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오신 모델. 아. 자. 그러면 저기 혹시나 보시는 분 모델이 이제 70이라는 모델인데 요거요? 주황색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라이칸이 최초 1호입니다. 아. 7년 전에. 그럼 네. 이게 이제 시초가 된 제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7년 전에. 아, 상당히 아, 귀여운데요? 지금 제품에 네, 비하면 네, 애기인데? 네, 그렇죠. 아주 단순하면서 기존에 이제 어떤 타사 브랜드를 비슷하게 만든 그런 모델인데 제 아들과 3개월 동안 만든 정이 있어서. 아, 그러면 네. 대표님이 이제 윤정기 엔지니어 하실 때. 네, 맞습니다. 같이 이제 주말에만 나와서 3개월 동안 자작으로 만드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라이칸의 1호가 된 라이칸의 시초가 된 네. 제품이네요. 맞습니다. 아, 되게 의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잘 몰라서 관성 브레이크도 쓰고 오프로드를 추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오프로드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관성 브레이크 쓰지 않습니다. 야, 그래서 정이 형량이 가는 제품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여기 뭐 있네. 초창기 느낌.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처음에 디자인했던 고슴도치하고 오해받는 네. 있고. 그래서 바퀴는 오프로드 타이어. 바퀴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오프로드를 추구하고 싶어서. 네. 카고. 루프탑 텐트 트레일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K750이라는 모델입니다. K750. 네. 아,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제품을 딱 세워놓으셨네요. 네네네.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공장 가보겠습니다. 네네. 아, 여기 리프트도 네, 저희 리프트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견인장치부터 모든 걸 다 한 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견인장치도 직접 다 네, 설치해 주세요. 설치해 드립니다. 아, 네. 여기도 고객님 차 같은데 이렇게. 아, 네. 여기 저희 이제 회원님이신데 주로 저희가 랭글러 타신 분들이. 저희 주 고객님이십니다. 아무래도 라이카니는 랭글러가 네. 케미가 예, 케미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네. 보면 일단 딱 어울려요. 네, 네. 예. 군용차들 이제 그 커플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오프로드 커플러로 네. 교체하려고. 아, 이게 그겁니까? 이게 이제 일반 볼 커플러고요. 얘를 이제 아까 말하는 매기치로 교환하려고 네. 오신 겁니다. 아, 교환을 오신 거군요. 네. 아, 예. 자, 공장이 바로 옆에 네, 네.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장이 상당히 큽니다. 네, 저기 평수 한 120평 정도 네. 됩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직접 네. 설계부터 다이어도 있고 100% 제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품 생산하고 있고요. 네. 아, 이렇게 한 달에 몇 대 정도 생산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한 달에 나가는 게 뭐 10대에서 15대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도. 영상 보시고 또 많은 분들 오셔갖고 또 주문하시면 또 힘드신 거 아니에요? 밤새야죠, 선생님. 네. 제가 전국 다니다 보면은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제 숨은 고수분들이 곳곳에 네. 포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도 되게 저로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봐서 캠핑 제국이 네. 수익 카라반이 아닌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처럼이나 뭐 많은 생산자들이 네. 솔직히 마케팅할 수 있는 없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더 도와주셨으면 아, 예. 네, 저뿐만 아니라 네. 네, 저 말고도 고수분들 많으니까 그렇죠. 좀 도와주셔서 네. 그분들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 살아났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또 흔쾌하게 네. 그 도끼랑 칼이랑 톱을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협찬하는 걸로 네, 그래서 그 캠핑제국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네, 주시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꼭 캠핑제국이라고 말씀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